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2014년 마지막 주일도 특별하지만은 기도도 또 특별하게 길었고 성경 본문도 또 특별하게 좀 길고 찬양도 오늘 오래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1년 동안에 좀 부족한 기도가 있었는지 하나님이 특별하게 또 많이 하게 하시고 또 본문도 좀 길고 우리 찬양도 이제 마지막 주일에 또 크게 오래 하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를 출발시키실 때에 먼저 이 지경을 넓혀주셨어요. 앞에 있는 걸 또 계약하시고 계약하게 하시고 그랬는데 또 선교대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선교대에 헌금한다고 또 헌금을 한 2천만 원 정도 또 했고 그러면서 김보상 목사님 선교사 1호로 또 이렇게 파송하는데 또 한 2천만 원 우리가 또 헌금을 또 해드렸고 그러면서 또 우리 중직자 또 세우게 하시고 올 한 해에는 우리가 생각해도 벅차다 하는 그런 예산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전부 다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 것을 보면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자의 삶은 일심전심 지속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도다. 예, 우리가 일심전심 지속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도와주시고 우리 힘으로는 그거 참 되겠냐 했는데 그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강조합니다. 성도가 반드시 체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복음 체험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체험하면은 복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고요. 고백하게 되어지고 복음이 완전하구나 라는 것을 또 고백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뭐라 하느냐 복음이 모든 것이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2장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이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복음이 모든 것이지요. 성도는 반드시 체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기도가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시다. 성도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신다. 이게 체험되어져야 기도가 누려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기도 시간이 힘들어져요. 그렇지 않으면은 새벽에 뭐하러 나오느냐, 저녁에 또 뭐하러 나가느냐, 심야 기도엔 또 뭐하러 하느냐, 일주일 내내 가도 그냥 주일날 오전 예배 한 번만 딱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체험되어야 될 것이 전도의 체험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이 세 가지를 늘 누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는 축복이고 전도는 종합적인 축복이고 전도는 만남의 축복이고 전도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모든 응답을 다 예비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나 세계교회나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요. 또 좋은 계획 세우고 훌륭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지만은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주의할 것은 갈수록 복음 체험하고 기도 체험하고 전도 체험하면은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으로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이 결론이 나와져요. 우리는 복음 놔두고 자꾸 방법을 프로그램을 이제 다른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는데 방법이 아니고 복음으로 시작해야 된다.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복음이 아닌 방법을 찾아서 실패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 보면은 끊임없는 블레셋의 도전이 와요.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지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말씀대로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복음을 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들은 약해 보이고 자기들은 숨어야 되고 이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블레셋의 도전이 들어옵니다. 실패한 이스라엘 사무엘 4장 3절에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법궤를 가지고 나가자. 법궤를 안 가지고 가가지고 우리가 패했는 거 아니냐. 법궤를 가지고 나가자. 얼핏 보면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요. 근데 나가지고 법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법궤를 빼앗겨 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무엇인가? 방법을 구했다는 것이죠. 법궤가 우상화되었어요. 내 욕심을 내가 이겨야 되겠다 라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욕심이 되어서 법궤를 끌고 온 것이죠. 방법이 된 거,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생활에서 방법이 된 게 뭐냐? 그게 법궤였어요. 그리고 노뱀이었고 그리고 성전이었었습니다. 본래의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수단으로 법궤를 동원하고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노뱀을 바라보고 우리의 소원을 위해서 성전을 세우고 방법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또 방법을 또 찾아요. 하나님 우리도 이방인과 같이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또 저들이 블레셋한테 당하는 것은 왕이 없어서 자꾸 당하는 줄 알고 이방처럼 왕을 세워달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놔두고 자꾸 다른 것을 주인 삼아요. 돈이 주인 되고요. 직장이 주인 되고요. 그 다음에 물질이 주인 되고요. 자꾸 다른 것이 주인 돼요. 내 욕심이 또 주인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저들이 내가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거구나 라고 하시는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또 많은 교회들이요, 교단이 부족해서 자꾸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장로교 세우고 그 다음에 성결교단 세우고 침례교단 세우고 감리교단 세우고요, 그 다음에 또 순복음교단 세우고 한국교회의 교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단을 잘못 세워가지고 그런 줄 알고 자꾸 교단을 세우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뭐 개혁교단 속에 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교단을 세운 게 아니죠. 처음에 교단 세울 때 그랬습니다. 전도에 방해된다면 교단 또 해체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뭐를 지금 얘기하느냐? 교단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교단이 문제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누가 그랬잖아요.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 천국에 장로교인이 절대 주권을 믿고 장로교인들이 말씀 중심이니까 장로교인들이 제일 많이 왔겠지요. 그러니까 주님 대답이, 아, 장로교인 하나도 안 왔다. 아, 그러면은 깨끗하게 사는 강조하는 성결교인이 제일 많이 왔습니까? 주님, 그럼 성결교인들이 제일 많이 왔겠네요. 성결교인은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성령 충만하게 떠드는 그럼 오순절 계통의 성도들이 천국에 제일 많이 왔겠네요. 주님, 오순절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성도는 하나도 없다. 그럼 주님, 다락방 교회의 교인들이 제일 많이 왔겠습니까? 또 누가 물었겠지요? 주님은 대답합니다. 다락방 교회 교인 하나도 없다. 그러면 주님, 천국에 누가 왔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천국에 왔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요 또 속고 또 속아요. 우린 자꾸 방법에 계속 속는단 말이야. 방법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도가 체험해야 될 게 무엇이냐? 복음 대신 그리스도가 체험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체험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자녀로서 기도 응답이 체험돼야 되고 전도의 축복이 체험돼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반복되는 실패가 됐냐? 분명히 자기 소견대로 옳은 거예요. 왜 실패하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예요. 사사기 결론이 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오늘 사무엘은 사사기를 종결짓고 새 시대를 지금 열어가요. 새 시대를 열어가는데 반복되는 그 실패를 끊은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신약의 성도들 어떻게 승리했느냐? 우리가 말하는 그 방법이 아니라 그들은 구제 대상자였고요. 그들은 갈릴리 출신이었고요. 그들은 디아스포라라서 본토를 버리고 저 이방 땅으로 가가지고 시큰 고생하다 돌아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세계 복음화했어요. 로마를 복음화시켰단 말입니다. 어떻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것이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모델이 되는 모습이 바로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은 복음으로 담난 한 사람이 나오니까 시대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요. 복음으로 담난 한 사람이 나오니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되고요. 복음으로 담난 한 사람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왔다는 것이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어쩌다가 내가 마누라한테 끌려가지고 이 교회에 왔느냐? 이건 하나님이 도우신 걸 아직까지 못 보는 거예요. 부인의 손에 이끌려왔더라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은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출애굽 때 피 언약을 설명하시고 그거를 말씀하셨더니만은 우리가 해방을 받고 광야길 가운데서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그러면서 그걸 다 지나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여러 가지 불신앙했지만은 사사들을 세워가지고 그거를 해결해 주시고 오늘 또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미스바에 모여라 그러면서 젖된 어린 양을 잡아서 예배를 복음 회복이에요. 잃어버렸던 복음을 회복,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했는데 하나님이 우레를 발해가지고 블레셋을 전부 쳐부수신 겁니다. 사무엘이 뭘 봤었어요? 여기까지 하나님 도우셨구나. 여기까지 올 한 해도 하나님이 도우신 거,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거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그게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여줘야 되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보여줘야 되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이상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언약의 신앙생활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꼭 몇 가지 언약을 잡아야 돼요. 첫 번째, 영원한 언약을 잡아야 돼요. 성경 전체가 66권으로 쓰여서 복잡한 것 같지요. 영원한 언약 예수 그들 말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말해요. 그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대시대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 있어요. 시대시대마다 하나님이 복음운동 하신 거예요. 그게 노아시대는 방주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 시대에는 피 언약 가지고 하나님이 설명을 하셨고, 그 다음에 다윗 시대는 성전 가지고 설명을 하셨고, 주님 오신 이후에는 그리스도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 시대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지요? 시대적인 메시지 뭡니까? 복음 운동에다가 렘넌트 운동에다가 세계 복음화 RUTC 이걸로 지금
우리가 세계복음화하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또 한 해 주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일심전심 지속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오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랄만한 그런 축복을 주셨는데 내년에는 또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첫 번째입니다. 에베네셀의 비결이 뭔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는데 그 비결이 뭐냐?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들어왔고 가나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는 저들을 싸워서 이기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비밀이 뭐냐? 방법이 아니라 복음 회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방법 찾기 이전에 복음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방법 찾기 전에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으로 근본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400년 동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노예살이 종살이입니다. 아무리 벌어도 그게 내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종살이는 아무리 벌어도 그 경제가 내 경제가 아니에요. 어느 날 보니까 후대들이 다 죽어. 그런데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바르는 순간 해결되었었습니다. 예수 그들 영접하는 순간 끝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금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권세까지 다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의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이고, 성막 중심으로 생활하는 것이고, 세절기 중심으로. 성막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에요. 세절기가 뭡니까? 구원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법궤가 뭡니까? 언약을 말하는 것이죠. 광야 생활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비결이 뭐냐?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고 절기 중심으로 그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앞서 보내면서 계속 따라가는 것. 사무엘상 7장 10절에 사무엘이 방법이 아닌 복음 회복했어요. 너희 우상을 버려라. 우리 마음속에는 또 우상 없습니까? 아들이 우상 아닙니까? 오늘 또 뭐 지금 회사가 우상이 아닙니까? 오늘 또 다른 사람이 지금 우상이 아닙니까? 가나안에 들어와가지고 아직도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사무엘은 전 백성을 미스바로 모아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 젖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예배 회복. 복음의 예배를 회복해.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복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블레셋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사무엘상 7장 10절을 보면 사무엘이 번제 드릴 때에 복음으로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광야에 올 적에도요 무기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가지고 벌떼가 나와서 적군을 퇴치하며 하죠. 때로는 해가 지지 않아가지고 또 적군을 패하게 만드시고 때로는 우박을 내려가지고 적군을 패하게 하시고. 저는 성경에서 우박 내려가지고 적군이 패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요 요즘 자주 나타나더라. 인터넷에서 보면 달갈만한 우박이 막 떨어진다네요. 어느 날 보니까 미국에도 우박이 떨어지는데 차 몰고 가다가 떨어진 앞유리가 그냥 박살나면서 그게 뚫어질 정도로요. 아, 성경이 진짜구나.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은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우리 기도하면은 대적들이 꺾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로 완전히 초점 맞춰져 있어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인간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 안 돼요. 창세기 6장 이 땅에 임하는 영적 문제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창세기 11장 과학이 암만 발달하더라도 한계가 오고 무너지는 인생들이 있는데 복음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가? 자세히 보면 영적 문제예요. 왜 내가 여기에 매여 있느냐? 왜 내가 여기에 끌려가느냐? 전부 영적 문제예요. 오늘 또 사무엘은
전 성도를 미스바로 모여라. 우리가 복음을 회복하자. 우리가 복음의 뿌리 내리자. 근데 하나님이 그 해결해 주셨어요. 사무엘의 고백은 뭐냐? 하나님 여기까지도 오셨도다. 성경 곳곳에 복음 회복할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복음 가지고 하는 일에 주의 손길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확인하셔야 돼요. 복음을 체험해야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도우심의 방향입니다. 복음 가진 자의 방향이지요. 인생의 방향이 어딨냐? 전부 다 나그네라 그래요. 인생은 나그네 길. 인생은 안개와 같아. 인생은 아침에 이슬과 같아. 방향이 지금 없어요. 오늘 복음 가진 자의 방향, 에베네셀의 방향, 하나님의 도우심 입은 자들의 방향이 뭐냐? 세계 복음화예요. 세계 복음화. 앞으로 계속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도의 방향이 뭔가? 가나안이에요. 신약 성도의 방향이 무엇인가? 부활 메시지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갈대아 우르를 빠져나와라. 너희들은 애굽에서 빠져나와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빠져나와라. 하나님은 온갖 종살이 포로 노예 속국되면서 늘 빠져나와라 그래요. 복음 놓치면은 거기에 종살이 하니까. 그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방향이에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방향 맞춰가지고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이삭이 애굽에 내려가려 하면 내려가지 말라고 가나안 땅에 방향을 맞추게 하시고, 야곱이 가바다 나르메가가 부자 됐는데 하나님은 그 부자 된 거 관심 없어요.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 다시 올라가거라. 요셉이 그 사실 하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지만은 가족들이 왔을 때에 나중에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갈 거다. 그러니까 내 해골 가지고 가거라라고 말했죠. 가나안 땅. 엘리멜렉 가정이 가나안 땅의 방향을 안 맞춰 가지고 완전히 망한 거예요. 완전히 망한 거예요. 오늘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전도와 선교에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불신자처럼 그런 방향 맞추면 안 돼요. 불신자가 공부한다. 뭐 때문에 공부합니까? 불신자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 한다. 뭐 때문에 올라가느냐?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내가 먹는 것이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내가 쉬는 것이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내가 운동을 하는 것이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내가 자는 것이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고, 모든 방향이 전도 선교에 맞춰지기를 축원합니다. 신약의 성도의 방향, 부활 메시지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이에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온 천하 만민이에요. 마지막에 주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무엇인가? 부활 메시지 따라 전도와 선교가 방향이 되게 돼요. 지금 또 구약 성경 붙들고 그러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자. 그거는 성경을 못 깨달은 것이지요. 이미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가나안 땅 갈 필요는 없어요. 이제는 새롭게 주신 성취될 언약의 땅이 재림하실 땅으로, 세계 복음화 땅으로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 구원을 말씀하신데 그 방법이 전부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 마가복음 1장 38절. 내가 거기 가서도 전도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복음 전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은혜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왜 한 생명을 우리가 귀하게 생각해야 되느냐? 영혼의 무게는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의 무게는 똑같고 주님은 교회라는 걸 말씀하실 때 나도 교회지만은 주님이 하나님이 주신 자 하나도 잃지 않고 다 모으는 것이 그게 교회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여인이 신랑이 준 문화로 만든 목걸이가 있는데 그걸 하나 잃어버렸어요. 꼭 그거 하나 잃어버렸으면 뭐 잃어버렸으면 그만이지 뭐. 근데 왜 밤새도록 그거를 전부 뒤져서 찾아야 되느냐?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여인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오셔가지고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그 하나를 다 찾아야 신랑이 준 예물이 뜻이 그대로 보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그거는 그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요한복음 6장 39에서 40절에 내게 주신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은 무엇인가? 전도 대상자다. 세상은 전도 대상자이기 때문에 세상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 보고 부러워할 필요 없고 저 사람 보고 부러워할 필요 없고 세상 성공했는 거 그거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전도 대상자라고 보여져야 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준비할 것. 에벤에셀 속에서 준비할 것. 사마엘은 에벤에셀을 고백하면서 뭐를 준비했느냐? 제자를 준비했어요. 16절 보면은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그곳에 모인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제자 운동을 했대.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많은 일이 아니고 제자 찾아 세우는 거예요. 곳곳에 제자 찾아 세워서 치교회 운동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다니면서 제자 운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제자였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중직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14절에 보면 또 산에 오서라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라고 했습니다. 나 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라고 하셨어요. 성경에 나타난 제자의 중요성. 왜 제자인 여러분들이 중요하냐? 여러분 때문에 지역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22절 33절 아주 기름지고 윤택한 땅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바라보니까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다. 에덴 동산처럼 아주 기름지고 윤택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해서 이유 제자가 없었어. 복음 전하는 자가 없고 복음 듣는 자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아니 그 성에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 50명도 하나님이 그대로 다 멸하십니까? 네가 거기 가서 50명 찾으면은 내가 그 성을 사하리라. 하나님, 그러면은 하나님 40명 있어도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 성에 40명 있으면은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40명이나 30명이나 10명 차이야. 그러면 30명 있으면은 그럼 30명 그거 다 죽는 거 그것도 그러면 하나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30명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20명은요? 20명 있어도. 10명은요? 10명이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오늘날 제자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원에 맞는 제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교회가 지금 많다, 뭐 목회자가 많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소원이 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춘 자가 얼마나 있느냐가
복음 회복하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시는 그러한 성도가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은 보낼 사람이 없어요. 이사야가 예배드리는데 하나님 보낼 사람이 없어요. 내가 누구를 보낼고? 이사야가 그때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제자의 중요성입니다. 제자의 중요성. 그래서 주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다른 것 가지고 불신자 앞에 자꾸 증인 되려고 그래요. 다른 것 갖고 자꾸 증인 되려고 하는데 주님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계신 것이 증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내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거. 내가 하나님 나라가 내 배경이요. 내가 가면은 흑암이 꺾여지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 이것으로 증인되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지역지역에 주의 말씀대로 말하면 분명히 지역지역에 뭐가 있느냐? 제자가 있어요. 제자죠. 어떨 때는 핍박하는 자가 제자요. 어떤 때는 핍박하는 자가 어느 날 예수 믿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아나니아가 그 지역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핍박자 사울을 거기서 꺾어가지고 제자로 삼는 거예요. 어느 날 사울이 기도하러 가는데 그 지역에 제자가 있었어요. 빨래하는 여자 루디아가. 어느 날 아덴에서 실패해가지고 고린도에 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도울 수 있는 브리스길라를 로마에서 이사해가지고 거기에 놔뒀어요. 제자가.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제자인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우리가 지나면서 이제는 앞으로 분명히 내 사는 지역에 제자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내 사는 지역에. 결론입니다. 사무엘이 뭘 봤느냐? 하나님 도우시는 걸 봤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내 인생에 정말 복음 회복하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하나님 이래 도우시는구나. 하나님 이래 도우셨구나. 복음 회복하고 복음 운동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어요. 방법이 아니라 복음 회복이에요. 열심이 아니고 방향입니다. 많은 일이 아니고 제자 찾아 세우면은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가 복음 운동 속에 흔들리지 않는 제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내년 기도 제목입니다. 은혜교회 주제입니다. 복음의 뿌리 내리는 제자의 삶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른 데 뿌리 내리지 말고 복음의 깊이 뿌리 내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왜 사사시대의 문제가 오느냐? 복음의 뿌리 안 내려서 그래요. 복음의 뿌리 내리는 거. 내년엔 근본, 회복, 도전입니다. 근본이 뭐냐? 복음이 근본이 돼야 돼요. 복음이 근본이 돼요. 복음으로 근본을 바꿔야 돼요.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제자의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정시기도 24시, 25시 기도입니다. 세계 복음화에 도전해야 됩니다. 선교 1억 시대, 이제는 다민족 복음화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교회에 다민족 복음화할 제자들을 하나하나 일어나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뭘 해야 돼요? 사무엘과 같은 인물들이 일어나가지고 지역지역에 미스바로, 베델로, 길갈로 복음운동을 제자 찾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코 흘리기가 하나 교회에 왔어요. 우리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코 흘리기가 하나 교회에 왔어. 엘리 제사장의 눈에 보면은 하잘 것 없는 거예요. 하잘 것 없어요. 근데 그 아이가 벗개 옆에서 자면서 자라서 한 시대를 지금 열어가는 인물이 되고요. 다윗 왕을 세우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그쳤더라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한나라는 여성, 엘리 제사장이 볼 때에는 하잘 것 없는 여성이겠죠. 근데 그 기도 속에서 나온 인물이 사무엘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은혜교회에 이러한 기도하시는 분,
이렇게 응답받아 가시는 분, 이렇게 렘넌트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제자, 제자 한 명만 제대로 나오면은 시대를 바꾸는 축복이 있다. 한 명만 제대로 나오면은 세계의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다. 내년에는 정말 복음의 뿌리내리는 한 해가 되시고 복음의 뿌리내린 제자로 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자꾸 방법을 많이 찾았는데 방법이 아니로 복음의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열심히 안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열심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일을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하였고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오늘 또 부족한 저희들 한 해 동안에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년에도 정말 방향 맞추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 누리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제자 찾아 세우는 은혜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